네, 안녕하십니까. 다우강사 펄입니다. 오늘은 스와힐리어 제12강 병원에서 일어나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사선생님과 환자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닭다리, 의사선생님이, 운안이니 어떤 일이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는 뜻이겠죠. 응고원자 환자가 니나 호마 나 니나 오나 꾸중꾸중구 땅구자나 니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호마 열이 좀 있고요. 나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자나 땅구자나 어제부터 라는 뜻이죠. 어제부터 꾸중꾸중구 그러면은 현기증이죠. 어지럽다는 어지럼증이 좀 있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우나 따삐까 당신이 구토증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따삐끼 아닙니다. 이제 부정이죠. 부정. 구토는 않고 라끼니 그러나 시베지꾸라 밥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밥맛이 없다는 뜻이죠. 아, 나피끼리 우나 말라리아. 나피끼리 내가 생각하기로 당신은 가지고 있어요. 말라리아를. 당신이 말라리아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해부 이봐요. 나씨 간호사. 또에 자 다음 피를 좀 뽑고 할라프 그리고 나서 오삐메 오이삐메 자 검사를 좀 하시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시 간호사가 하야 알겠습니다. 이제 그 손님한테 그 환자에게 저 우카에 하빠 와서 여기에 좀 앉으세요 라는 뜻이죠. 바바야 꾸삐마 다무 바다야 바다야는 뭐한 후에죠. 꽃비마 다모 피를 그죠? 검사한 하고 나서 닭다리 이제 선생님한테 왔네 다시. 오메 빠따 말라리아 당신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냥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아까는 당신이 말라리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걸린 것 같다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가 로 이거는 니 환니제 니 내가 그럴 리가 있겠냐는 뜻이죠. 예. 자 조금 내리고 자 박사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우시 환예 와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죠? 이런 내용이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웃다뽀나 당신은 치료가 될 것이다 그죠? 치료가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따꼬 삐가 신다노 사사 내가 당신에게 지금 주사를 놓겠다 그죠? 당신에게 주사를 놓겠다. 히 그래 여기 다와 운줄이 좋은 약이 있습니다. 이제 주사를 주고 나서 약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좋은 약이 있습니다. 원래 꽃도 마라따뚜 하루에 마라따뚜 따뚜가 3이죠. 세 번 하루에 드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이 아싼떼사나 감사합니다. 무아나 닥다리 의사 선생님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오늘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환자와의 대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